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저거는 방앗간에서 사온 떡볶이 떡입니다. 오늘은 떡꼬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사오시면은 말랑말랑할 때 그 꼬치를 꼽아야 되거든요. 냉장고에 넣어놓고 좀 굳어서 딱딱해졌다면 뜨거운 물에 좀 담가 놓으시면 금방 말랑말랑해집니다. 이렇게 삶지 마시고 꼭 담그셔야 됩니다. 먼저 이렇게 꼬치를 꼽아서 준비해 주겠습니다. 자, 산적꼬치로 이렇게 딱딱하면은 이게 꼽기 어렵거든요. 꼭 말랑하게 해야지만 이렇게 쏙 잘 들어갑니다. 자, 먼저 이렇게 꼽아주겠습니다. 다섯 개가 붙어 있거든요. 떡이 다섯 개가 한 꼬지 안에 들어갔습니다. 이렇게 떨어져도 있죠. 찢으시면 돼요, 이렇게. 자, 이렇게 준비가 다 됐습니다. 떡꼬치 소스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마늘 약간만 넣고요. 맵지 않게 하겠습니다. 만약에 맵게 하시려면 매운 소스를 더 추가하시면 돼요. 자, 올리고당 두 스푼이고요. 자, 진간장 한 스푼. 물, 여기, 소주잔 하나 정도. 물의 양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조금 한 스푼 적거나 많아도 괜찮아요. 어차피 이걸 끓일 거기 때문에 줄여주면 되거든요. 이건 돈가스 소스거든요. 돈가스 소스 한 반 스푼 넣겠습니다. 케찹을 이렇게 반 스푼. 자, 후라이팬에다가요, 기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릴 정도로만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. 약한 불에서요, 좀 천천히 붓겠습니다. 이렇게 겉이 노릇노릇하고 또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굽히면 뒤집어 주시고요. 이렇게 노릇하게 구워진 거는 꺼내겠습니다. 자, 이것도 다 구워졌고요. 지금 좀 많이 달궈졌거든요. 그래서 아까 만들어둔 소스를 한번 이렇게 해서 봤을 때요, 약간 걸쭉해진다 싶을 정도로 줄여주겠습니다. 불은 조금 센 불에서 줄여주셔도 돼요. 이렇게 해서 조금 빨리 졸여주겠습니다. 반쯤 줄 때까지만 졸일게요. 다 된 거거든요. 저는 여기다가요, 한 반만 들어 넣겠어요. 한 세 스푼 들어 넣고요. 고추장 이렇게 한 반 스푼 넣습니다. 그리고 참기름을 약간만 넣고요. 불 끄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덜어놓은 소스에도 참기름을 약간만 넣어놓겠습니다. 다 구워진 떡에다가요, 이걸 발라주면 돼요. 소스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면 또 남아서 또 처치 곤란하거든요. 이렇게 조금만 해서 발라 드시는 게 좋습니다. 깨를 이렇게 뿌려주면 아주 맛있는 떡꼬치가 됩니다. 매운 거 못 먹는 자 우리 아이는 자 이렇게 간장 이렇게 소스로 해주고요. 이렇게 깨를 뿌려주면 이렇게 맛있는 떡꼬치가 다 됐습니다.